이번에는 조금 예를 바꿨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6이에요. 6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이 6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이 쭉 6개 있죠. 그러면 분모가 같으니까 2분의 1이 6개니까 6이죠. 2분의 6이 됩니다. 2분의 6은 3이 되더란 말이죠. 이게 왜 이런지 보자는 거죠. 같이 보니까 보면 2분의 1은 뭐예요? 0과 1 사이를 두 칸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입니다. 보이죠? 그죠? 2분의 1이고 그리고 2분의 2는 1이죠. 그죠? 2분의 2에다가 다시 2분의 1을 더하면 2분의 3이 됩니다. 그죠? 다음에 다시 2분의 1을 더하면 2분의 4가 되죠. 2분의 4는 2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더하면 2분의 5고 다음에 2분의 6이 되니까 2분의 6은 3이 되더란 말이죠. 그죠? 따라서 분자를 분모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정수값, 그게 우리가 말하는 목이 됩니다. 분자의 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4분의 1 곱하기 3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4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4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하면 이 화살표가 하나, 둘, 셋, 4개 오죠. 그러면 여기 지점이 보니까 3이더란 말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챙겨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4분의 1 곱하기 3 쓸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4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된 거죠. 그죠? 4는 이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하면은 가로 열면은 3 곱하기 다시 조금 다시 볼게요. 그러면은 4분의 3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로는 필요 없겠네.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어쨌거나 3이 된단 말이죠. 3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보게 되는데,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4가 3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분명히 그림에 3이 나와 있죠. 그죠? 3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4분의 3 곱하기 4가 3과 4를 곱해줘 가지고 4분의 12가 돼야 되죠. 그죠? 왜냐니까 보니까 4 하나 둘 셋 넷, 이게 0에서 1까지가 4칸이잖아요. 4죠. 4분의 해서 하나는 1, 두 개는 2,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5, 6, 7, 8 쭉 가면 4분의 12가 딱 논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4분의 3 곱하기 4는 어떻게 준단 말이에요? 4는 그대로 두고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4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이 분자를 분모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죠? 12 나누기 3, 4 하면 3이 나오죠. 아하, 그래서 우리가 4분의 12는 3과 같다. 그죠? 이 그림으로 보더라도 4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12개 오니까 4분의 12잖아요. 4분의 12가 3하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